네, 요즘 뭐 저녁 시간 역시 뭐 대리 운전이 필요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식사 같이 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대리 운전은 역시 천사 대리, 천사들이 여러분을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천사 같은 분이죠. 아, 오늘 근데 장이 지옥인 것 같은데 벌써 1%. 자,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나라 가나요? 분위기가 그래 예, 오늘 뭐 보이네요.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1분 남았는데요. 한 예. 마이너스 22포인트니까 1% 가까이 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일단 이제 오늘 좀 굉장히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오전장에 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좀 출발이 부정적일 것 같고 코스닥도 한1% 이상 좀 하락하면서 어쨌든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좀 그러네요. 부진하게 네. 좀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둘다한1% 가까이 지금 가는 마이너스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네.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진 거가 좀 기분 안 좋게 빠져가지고 쭉 종가 보내 네, 아, 흘러내려 그러고 막판에 네. 새벽 3시에 그거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잤거든. 네. 아, 오늘 플러스 날 수도 있겠는데. 아이고, 아니, 형님 그러면 1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깼지 3시에. 아, 3시 잠깐 아, 깨셔서 깼다가 보셨다고? 3시에 끄면 이제 침대머리맡에 딱 기본적으로 아, 중간에 깨세요, 이렇게? 안 깨? 저는 중간에 그렇게 일어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얼마 좋아? 아, 중간에 그냥 갑자기 눈이 떠져요? 갑자기 깨 그렇지? 지금 장이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시면 될 텐데. 네, 오늘 일단 이제 증시는 좀 하락 출발하는 걸로 좀 나오는데 지금 코스피가 이제 방금 나왔고요. 2447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27포인트 빠져서 1.1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비슷한 하락률입니다. 현재 775포인트 기록하면서 9.76포인트 빠져서요. 1.24%. 되게 좀 크게 하락 출발했고 어제랑 뭐 거의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뭐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네. 코스닥은 1140개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은 이제 199개니까요. 뭐 거의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게좀 오늘 오전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대부분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률인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도 마이너스 2%고요. 또 오늘은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3.6%, 또 카카오도 마이너스 2.5% 정도.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좀 연동해서 좀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오늘 이제 상승을 좀 보이는 기업은 이제 그 굴삭기 회사죠. 두산밖에 시한2% 네.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이 오늘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1.2% 오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모처럼 그동안 좀 부진했던 그 은행주가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하나금융지주가 강보합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가 한0.2% 올랐고요. CJ가 한0.1% 정도 오르고 있고 뭐 대부분은 뭐요 정도 그 강보합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좀 출발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출발이 안 좋은 건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4.7% 가까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뱅크요? 예, 뱅크가. 예. 뱅크가 이제 오늘 마이너스 4.5%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페이가 3% 정도 좀 빠지고 있고 카카오도 2%, 넷마블도 2.9%, SK아이테크놀로지도 한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DB하이텍은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2%, 또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도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약간은 좀 밀리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뭐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은 거의 대부분 다1% 이상씩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좀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성일아이텍이 오늘도 한2%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가 1.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웹젠이 0.5%고요. 요 정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좀 빠지고 있고 ST팜은 어제 좀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아직까지 좀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그 코스닥에서 요새 가장 셌던 기업이 에코프로인데 네. 오늘은 좀 안 좋습니다. 오늘은 안 좋아요. 예, 4% 가까이 크게 좀 빠지고 있고 에코마케팅이 -3%, 네페스가 -3%, 자이언트 스텝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LNF도 -2%. 그래서 2차 전지 또 일부 바이오 또 메타버스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대표 기업들이 오늘은 네. 이제 코스닥 빠지고 있으니까 어제랑 거의 그냥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어제 오전장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좀 부진한 출발을 대부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일단 외국인은 그래도 조금 사고 있고요. 한 100억 정도 네. 일단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는데 오늘 사고 있는 업종은 여전히 뭐 전기전자 업종은 계속 사고 전기전자 있습니다. 전기전자 네. 오늘도 사고 있어요. 164억 정도 좀 사고 있고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들은 오늘은 이제 좀 어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 매도입니다. 근데 뭐 매도 규모가 큰 건 아니고요. 네. 한 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철강주를 제외하고 뭐 기관들은 대부분의 업종을 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들이 팔지만 오늘 연기금은 조금 주식을 한 100억 정도 매수하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50억 정도 순매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업종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고. 히토류? 그러니까 요새 이제 또 약간 그 미중 약간 갈등 분위기잖아요. 네. 예. 풍선 문제도 좀 있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항상 이제 갈등 불거지면 히토류. 예. 아, 그리고 또 히토류 뭐 이제 수출 제한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걸 좀 무기화하려는 좀 움직임도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급등을 오늘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이 오늘 이제 두산마켓이 좋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은행주가 일단 오늘은 좀 카카오뱅크는 좀 안 좋지만 나머지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반등하면서 은행주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리튬 관련주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도 여전히 좀 독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 다 좋았는데 이제 대부분 빠지는데 여전히 폐 배터리는 오늘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외에는 다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빠지고 있고요. 웹툰, 게임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 예. 뭐 생산하는 업체나 이제 소재도 오늘 좀 좋진 않고요. 반도체 또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대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메타버스라든가 미국의 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여행 관련주들이 뭐 급락은 아닌데요. 이제 대부분 좀 빠지고 그 밀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업종이 많이 빠진다 이거보다도 그냥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히토류나 폐 배터리 관련주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광물 관련주들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중국 이슈 때문이 아닌가 좀 추정은 해요. 중국에서 이제 수출 제한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쪽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역시 뭐 미국의 하락 영향을 뭐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1%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 업종이 대부분 다 약하네. 네, 거의 다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맥스는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거래 정보 재개된다며 그 뭐죠? 위믹스 상장 재상장한다고 그러죠. 재상장. 네. 그것 때문에.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예. 지금 거의 이제 원상복구.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보고서로는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이규와 문소영 연구원님이 이제 중국 스마트폰 이제 NH에서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좀 판매량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제 자료를 내놨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1월 판매량이 이제 전년과 좀 유사한 그런 수준인데 전월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그 전년과 좀 유사한 게 좀 의미는 있는 게 실제 판매 수가 오히려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춘절 연휴가 이번에 그 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영업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2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보다 올해 1월은 영업일수가 적은 거죠. 적은데 판매량이 똑같다는 거는 거의 이제 일평균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데이터가 좋았고, 또 전월 대비로도 40%나 증가를 했는데, NH에서는 올해 3, 4월 정도 돼야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애플이 좀 요즘에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아이폰 14 프로를 2월 달부터 또 가격 할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판매 지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워낙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재고를 이제 많이 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재고 조정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판매 회복이 빨라지면 이제 재고 주문을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IT 부품 회사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좀 더 이어진 다음부터 네. 2분기부터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의미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빨리 좋아진다라는 좀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요건 좀 이제 보고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제대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이게 요약을 해서 가져와봤거든요. 이게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뭐 대형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컬리 같은 뭐 이커머스도 있고 또 면세점도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 협상력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컬리가 지금 상장을 연기했고 지금 이커머스가 되게 안 좋죠. 자금 조달도 안 되고. 오아시스도 상장 유예했죠. 네, 상장 유예했고. 네. 근데 이 반면 전통적 유통 기업들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작년 3분기만 해도 관심들도 없었는데 최근에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어요. 이마트도 2천억 모집하는데 1조 원이 넘는 그 수요 예측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게 어쨌든 이커머스 외면받고 네. 전통 기업들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예. 오아시스님 컬린 이런 데는 오히려 안 예, 되고 힘들어지고 이마트 같은데 예. 신세계 뭐 이쪽이 더 잘 되고 이게 막 1, 2년 전만 해도 컬리에 막 자금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예. 사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꽉 물렸죠, 꽉 물렸어. 예, 이커머스가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협상력 측면에서 보면은 제조사들 입장에서 여기다 물건을 납품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제때 그러니까 주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못 돌려받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라이브 커머스 스타트업 보고 플레이라는 데가 지금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금 정산 받지 못한 업체가 615건 그리고 336억 정도가 이제 돈을 못 받는 거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나 이커머스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커머스 위주로 많이 줬거든요. 물량들을. 근데 이제 전통 제조회사들로 이제 다시 물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협상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가 이 온라인 상거래에 비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협상력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 만들어서 납품해서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지가 축소된다. 좀 안정적인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형 마트나 오프라인 유통한테 좀 좋은 분위기로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 전통 유통사들이 그동안 뭐 아시겠지만 이마트, 롯데쇼핑, GS 리테일이 온라인에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 협상력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전자상거래 쪽을 하면 이게 이제 그 협상력에서 좀 우위가 생기니까 그걸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사업이 다 제대로 안 됐죠.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되게 좀 잘 됐죠. 그래서 이게 이 대형마트와 이런 이제 슈퍼마켓이 오프라인 요게 좀 제대로 안 되니까 온라인은 잘 될 때니까 이걸 좀 붙여가지고 이제 레벨업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네. 사실 한국은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월마트나 타겟은 되게 잘 됐거든요. 주가도 좀 많이 가고 좀 그러니까 약간 한국과 이제 미국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협상력을 조금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표도 좀 나와 있지만 기존에 여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통적 유통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여기 신생 유통업체 있잖아요. 이쪽이 납품 단가가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은 또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정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쪽을 줄이고 위로 간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롯데하이마트가 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좀 잘 안 된 사례 중에 하나인 게 이게 삼성전자, LG전자가 우리나라 가전망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대리점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 롯데하이마트가 잘 나가다가 이제 안 좋아진 건 협상력에서 밀려버린 거죠. 삼성, LG로 가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삼성이 직접 하는 대리점하고도 싸워야 되고. 아 틀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쿠팡 같은 것들이 또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야, 나 테레비 한 대 사려고 한번 갔었거든. 최근에. 아. 네. 85인치. 85. 85인치. 네. 8K. 8K. 예. 천 몇백만 원으로 붙어 있더라. 1200만 원인가로 붙어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진짜냐? 그랬더니 얼마까지 준다더라. 800 몇십만 원까지. 어디 거예요? LG? 아니, 브랜드는 내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아니 뭐 TV 브랜드가 얘기할 그런가요?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샤오미? 샤오미가 800 몇십만 원. 근데 이게 4K가 있고 4K가 있고 그런데 거기 점원이 4K가 있고 4K가 있고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4K가 있고 8K가 아, 있어. 근데 점원이 그러더라고. 아이, 8K 이해하시는 거 안 보셔도 돼요. 아, 별 오히려. 필요 없다. 근데 뚝 떨어져 4K는. 4K는 600만 원대. 근데 그것도 아. 해 가지고 세 개 선물을 세 개죠. 100만 원짜리 세 개.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세 개를 주더라고. 4K TV를 사면 그건 한 500이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100만 원짜리 세 개를 준다고. 빔 프로젝트도 주고 뭐 밥통도 주고 뭐. 아, 그래요? 뭐 우퍼라 그러냐, 이게? 빵빵 소리 나는 거. 그것도 주고. 어디예요? 방송 끝나고 내가 데려가 줄게. 아니, 뭐 이렇게 싸게 팔어? 그 몇 인치예요, 그 4K 그거는? 85. 아, 85가? 응. 그럼 뭐 근 한 2,300이면 산다는 건데, 그죠? 근데 뭐 그게 이제 선물이 1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어떤 건데 실제 또 네. 막상 살라가면 걔네도만 30, 40이면 사는 걸 것 같긴 한데. 선물 필요 없지 우리는. 차라리 깎아주는 게 좋지. 100만 빔 프로젝트 쓰겠니? 아, 빔 프로젝트 받아서 저 좀 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80 줄래 그럼? 100짜리인데. 아, 형님 저한테 또 장사를 하세요. 저한테 남겨 먹으라고. 40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40. 어디인데 LG? 끝나고. 아, 빔프로. 자. 네, 그래서 이제 롯데하이마트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시총이 한때 2조였는데 지금 3천억까지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력의 차이가 이런 이제 기업 경쟁력까지도 이 유통업체들한테는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들도 이제 이커머스 사업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적자도 크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GS 리테일이나 이마트 주가도 좀 좋았던 게 좀 그런 이제 이유들이 좀 여기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좀 과정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면세점도 이제 좀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따이공들은 중국의 보따리상입니다. 한마디로 와가지고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화장품 사가지고 중국에 유통시키는데 이게 이제 중국 소비가 안 좋으니까 따이공들이 와서 잘 안 사요. 근데 이거 계속 재고를 돌려야 되거든요. 이 네. 면세점 입장에서 그러니까 따이공들한테 수수료 주는 거죠. 판매 수수료 일정 부분 커미션 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협상력이 그러니까 이것도 협상력이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면세점도 아까 유통사랑 비슷한데 근데 지금 바뀐다. 바뀌었죠. 중국 리오픈이 시작되니까 아. 이제 따이공도 와서 이것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야죠. 이제 굳이 이제 싸게 안 팔아도 없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따이공 수수료 축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에.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브랜드 회사 있잖아요. 샤넬이나 에? 이런 데서는 따이공이 자꾸 판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하지. 거기 이제 싸게 팔아버리니까. 여기선 비싸게 이제 자기네 가격을 유지하는데 중국 현지에서 싸게 거래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해 버렸어요. 어디가? 그러니까. 여기 써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아, 롤렉스는 원래 물건이 없고. 물건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물건 없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형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 그런 줄 알았죠. 아 진짜 물건이 없군요. 물건이 없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 3층에 네. 롤렉스 매장에 물건이 여기, 여기? 없어요. 아니 저기 현삼인가 거기요. 아 물건 전화 없... 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 아니야. 아, 염 회장님 빨리 오십시오. 물건 들어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장사 편하게 하네. 그럼. 아니 근데 뭐 시계 볼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롤렉스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아이고 아저씨 시계를 보려고 삽니까.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남자는 아니, 사실 액세서리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이건 시계를 시계 보고 시간 봅니까 이걸로 보지. 아니 이걸 왜 하는데 그러면. 하물며 시계도 많이 안 맞아. 약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태엽 감아야 되겠네. 맞아 대부분 감아야 돼. 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어서? 플렉스. 아니 그 시계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어디 건지. 이게 지금 그냥 가죽 시계 3만 원짜리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는 거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 얼마짜리 맞춰봐요 여러분. 자 이 시계입니다. 자 보셨죠? 이게 3만 원짜리 같아요? 아니 그 3만 원짜리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진짜. 자 여러분 맞춰봐요 얼마짜리인지. 자 그 시계는 그래 저는 이제 없는데 아, 어쨌든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한다 이거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액세서리죠.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2만 5천 원 나오고 지금. 2만 5천 원? 네, 5만 원. 그 김프로님 거 IWC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아, 딱 보면 알아요? 아, IWC가 거기 이제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스위스. 아, 요렇게 이제 플렉스 하는 거구나. 아, 누가 모를 때 요렇게 이제 웃어 주시면서. 야.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어. 15만 원. 15만 원까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시계가 없다 이거 물건이 없습니다 명품. IWC는 많아. 롤렉스만 없어. 롤렉스하고 파텍 필립 두 가지가 없어요. 롤렉스가 더 비싼 거예요? 롤렉스 훨씬 싸지. 파텍 필립이 훨씬 비싸고. 아니 그 IWC보다. 어 그럼. 롤렉스 IWC는 많이 안 비싸. IWC는 뭐 30만 원? 100?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천만 원은 주셔야 돼. 천만 원 이상은 줘야 돼. 에이. 아 롤렉스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롤렉스는 뭐 한 3천? 에이 3천? 근데 롤렉스도 이제 종류마다 달라서 조금 싼 것도 아이, 무슨 있고. 무슨 3천을 해요. 에이 형님. 아 진짜 3천 합니다. 롤렉스? 2천 3천 이렇게. 아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넘어가 여기 대화가 안 돼 지금. 대화가 안 돼. 야 시계를 3천 주고 산다. 자, 네네. 그래서 뭐 더 이제 이어가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시내 면세점에 자꾸 이제 뭐 따이공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안 좋으니까 철수를 해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 하이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하이난으로 갔냐면 하이난은 관광객들밖에 없어요 거의. 거긴 따이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샤넬도 시내 면세점 철수했는데 인천공항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신규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따이공보다는 관광객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거를 뭐 어디 가서 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면세점 시장도 이제 이렇게 리오프닝 되고 인천공항 중심으로 또 이렇게 재편이 된다면, 네. 또 단체 관광객으로 재편이 되면서 협상력이 올라간다. 브랜드하고 해서 그 입지도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중국 리오프닝이 결국 따이공 면세점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좀 개선시켜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좀 긍정으로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대부분 좀 PER 10배니까 대형마트 면세점에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좀 주가도 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은 이런 이제 협상력에 의해서 뭔가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차피 시계 잘 안 맞잖아요. 잘 맨날 맞지. 야, 하물며 내 것도 지금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어차피 정확한 걸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동대문 뭐 있잖아요. 짝퉁. 그걸 만약에 참 어떻게 돼요? 근데 스스로에 대한 약간 내 마음 누가 보상해 주나 그걸 차고 있을 때. 아, 그건 그런가? 아, 차라리 그냥 저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를 차. 아. 그 뭐 그것도 차면 되지 뭐. 굳이 그걸 굳이 이제 짝퉁 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 위블로라고 있어. 위블로. 위블로라고 왜 그 아주 패셔너블한 명품 시계 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블로 제일 많이 찬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다 짝퉁이야. 비싸요 그것도? 아, 비싸지. 근데 짝퉁을 찼을 때 그 느낌. 네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면서 팔을 팔을 져야 되는 이 느낌. 어. 응? 그리고 집에 가면 팔이 쭉 처지지. 아, 그래요. 퇴근하면 왠지 팔이 쭉 처져. 아, 어깨 아프고. 어. 와. 아, 근데 진짜 비싸다. 위블로. 아, 근데 멋있는 사람은 진짜 시계고 뭐고 딱 안 차고 네. 맨팔뚝이 진짜 섹시하고 좋지. 아, 그래요? 와, 몇 천씩 하는 게 그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니네 보니까 시계가. 네, 시계 비싸요. 특히 스위스 이제 그런 데 유명한 데는. 야, 스위스. 1억 좀 1억 한 억대도 있죠 사실. 아, 아까 그 제가 잠깐 네. 찾아보니까 필립 파테크는 다 억대야. 파텍 필립. 필립 파텍이에요? 파텍 필립이에요?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야, 근데 롤렉스가 진짜 비싸네요. 롤렉스가 차도 9천만 원짜리 되게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롤렉스? 네. 되게 아, 롤렉스 2000부터 쭉 다양해. 와, 근데 그게 없어서 못 판다 이거죠? 없다니까. 와. 아니, 나는 솔직히 평생 있잖아? 네. 평생 나를 위해서 저기 첨 뭐 예를 들면 뭐 좀 고 단위 있잖아. 딱 하나 사본 게 딱 이거 하나 사본 거야. 딱 하나. 2010년도인가 9년도에 출장 갔다가 네. 에이 딱 하나 사자 씨. 딱 하나 사봤어. 스위스에서 아닌가? 홍콩 뭐 이런 데. 딱 하나 면세점에서 딱 하나 사봤네. 야. 지금까지 네, 평생 십몇 년 됐는데도 아직 시간은 계속 안 맞고요. 안 맞지. 부지런해야 돼. 계속 밥 줘야 되거든. 왜 사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본다 이거죠. 근데 이거 여자들이 알아봐야 될 거야. 사실 남자들끼리 알아본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그것도 아닌가? 아니, 제가 너무 좀 생각이 뭐 단순한가요? 여자한테 보이려고 사는 건 같지는 않아요. 여튼 자기 만족이죠. 안 차든지 안 차든지 아니면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를 차든가 아니면 좀 좋은 걸 차든가. 아 이게 남자들끼리 잘 알아보는 건 나는 아무 의미 아니면 손석희 씨처럼 그냥 전자시계 있잖아 그 3,000원짜리 까시오 네. 그걸 차는 그것도 있어 보이잖아. 아 까시오. 아니 근데 그거는 손석희 씨 정도 되면 까시오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안 되고 저는 그럼 그냥 저 스마트워치 만약에 가면 네, 그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요즘 또 회장님들도 다 그런 거 차니까. 아 스마트워치. 네 많이 그럼. 좋아졌잖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아니 저 스마트워치 사실 예전 맨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차봤거든요. 또 뭐 한 며칠 차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아, 나는 평생 그건 안 찰 것 같아 스마트워치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아, 시계까지. 시계까지. 아 뭐 내가 로봇도 아니고 뭐. 아, 할 게 없네. 내 구글 글라스 이런 거 있잖아 안 된다고 보는 게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 에, 에. 몸에 막 자기 숫자 붙이고 다니는 거. 뭐. 응? 알겠습니다. 자 그냥 약간 아날로그 같은 게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아날로그 시계. 약간은. 알겠습니다. 어? 태엽이 움직인 거와 나의 심장이 같이 딱 그 느낌. 아, 그 파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군요. 아이고 잘 팔았다 그 친구. 아, 요 시계는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 시계가 자동차랑 다른 게 감가가 잘 안 돼요. 감가가. 아, 몇 년 차도? 그럼요. 얘 만약에 지금 저 중국 뭐 오히려 오래되면 노렉스는 중고값이 더 비싸. 예. 아, 감가가 잘 안 되니까 약간 재테크로도 나쁘진 않죠. 와. 남자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여자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은 이제 가방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가방 좋아하시는데 네, 가방. 여자분들은 남자 시계는 잘 모르시고. 왜 몰라? 아니, 알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 다르겠죠. 아, 이 시계가 저 몇 천짜리 다 알아요? 당연히 알지. 와, 그래? 아, 그럼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KMW 본전 찾는 날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참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로렌스라고 있었는데 요즘 나오나? 로렌스는 뭐예요? 롤렉스의 한국 버전 로렌스. 아, 진짜 있었어요? 있었지. 그러니까 짝퉁도 아니고 그냥? 어, 로렌스. 어, 있었다니까. 아, IMC. 삼성도 시계를 만든 있었잖아 옛날에. 아, 삼성? 삼성 시계. 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삼성 시계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삼성 시계? 그랬던 거. 한독 시계인가도 있었나? IWG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IWC는 그 정도로 짝퉁이 나올 만큼 비싼 시계가 아니야. 아, 로렌스. 로렌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이쯤에서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네, 이번 주말에 아주 뭐 재밌는 게 많이 올라갑니다. 야, 자기 좀 회복했다. 회복하죠. 네, 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있었어.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아, 아침에. 왜 이렇게 또 아침에 다들 축상인지. 아. 봐봐요 지금 아침 뭐 위메이드 맥스 10% 올랐죠. 네. CS 윈드도 지금 플러스 전환했죠. 금호석유 올라갔죠. 금호석유와 함께 금호석유 우선주도 오르고 있죠. 자, 대한제강도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크로 어때요? 네, 플러스 2%죠. 네. 올라가는 게 점점 늘고 있어요. 아, 네. 대한제강 갖고 있구나. 대한제강. 아, 그래. 알짜 회사죠. 부산에 있지. 부산하고 또 어디 있더라? 대한제강이요? 아, 공장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갖고. 대한제강이 저 서천쯤 하나 어때요? 대한제강 어디 하고 부산에 또 저걸 샀거든 옛날에. 광양? 그 저기 한보철강 부산 공장. 한보철강? 그 한보 쪽을 샀다면 저는 그 동광 쪽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부산에 있다니까. 그거. 부산? 그거는 이제 해운대. 해운대는 아니고. 서면. 달맞이 고개. 영동가 뭐 저 어딘가 영도 다리 밑에서.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업로드 될 거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단 집으로가 올라갑니다. 예, 부동산 하면 요즘 집으로가 아주 대세인 건 아시죠? 대세죠. 예, 집으로 올라가고요. 어, 그리고 또 뭐 올라가죠? 압권. 압권 올라가죠. BOJ 총재 선출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 다음에 월가의 영웅들. 아, 네. 우리 이다솔, 김학균. 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중국통 마지막 회입니다, 여러분. 아, 중국통. 중국통 조영남 교수 마지막 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연구원의 국제협력연구센터장이 정찰 풍선에 대해서 미중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나 완전 정밀 타격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또 압권 나왔네. 예, 보톡스균 논란 대웅지압 편. 메디톡스. 네. 예. 그 이번 주말에 쭉 아, 다채롭다 다채로워. 응? 부동산 집으로도 하고 일본 네. 중앙은행 총재다 월가 영웅들하고 중국 카바하고 또 풍선 카바하고. 아유. 야, 보톡스까지. 예. 세상에 이런 프로가 어딨냐? 세상에 없습니다. 시계 얘기도 하고. 예, IWC, 롤렉스. 자, 하여튼 주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려면 열심히 또 조정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힘내서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외면하신다? 그러면 힘 쭉쭉 빠지죠. 그렇죠. 예.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도 쭉 부탁드려도 되겠죠? 아, 다음 주 제가 월화수 휴가여가지고. 에이. 다음 주 목요일로 뵙겠습니다. 예, 네, 월화수. 제가 뭐 제대로 작년에 쉰 적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염승환 이사님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 네. 지금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 아, 맞습니다. 야, 그럼 우리 인정 인정. 우리도 단체로 한번 휴가 올까? 어딜요? 아, 어디 가는 게 각자 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단체로 한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어투가 매불쇼에 그 양반 나왔나? 누구요? 저기 있잖아
저 국회의원 저 마포 누구야 강용석한테 이긴 사람 있잖아. 정청래? 정청래하고 말투가 비슷해졌다. 안 돼요. 네. 그러면 통과. 어, 비슷해졌어 말투가. 아 그랬습니까? 어, 그냥 뭐 충충이잖아. 아 그래요? 어. 몰랐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좀 더 친절한 말투로. 자, 여튼 주말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네, 원하소 잘 쉬시고 네네네. 푹 쉬시고 정말 쉴 때 잘 쉬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딱 잊으시고 그때도 막 계속 한국 시장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다 매너 네. 있다. 보지 마시고. 염승환 이사님 복귀하면 가네. 염이사가. 같이 가면 좀 우리가 편하지. 네, 정말 쭉 잊고 편하게 네네네. 쉬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